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아마존의 첫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 유튜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분을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여러분, 아마존에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?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스승,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. 특히 아마존같이 보이지 않는 플랫폼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꼭 좋은 스승, 좋은 멘토를 만나셔야 할 텐데요. 아마존 FBA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 중에 한국 유튜버들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테고 제 채널 오른쪽에 추천 채널에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한국 아마존 셀러분들을 제가 링크를 해놓았으니까요. 그쪽에 가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제 외국 유튜버들은 시간을 다 내서 정말 동영상을 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좀 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많은 외국 유튜버들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다 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오늘은 두 분 정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수많은 외국 유튜버 중에서 제가 왜 이 두 분을 선정했는가,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수익 공개입니다.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현재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존 FBA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코치입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코치라고 하면 본인의 브랜드나 본인의 제품 정도도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많은 아마존 FBA 강사들이 수익 공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가르치는데 제 기준에서는 제 코치가 어느 정도 수익 공개가 돼야만이 좀 신임을 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많은 강사분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익 공개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수익 공개를 어느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두 분을 추천을 드립니다. 두 번째 선정 기준은 동영상의 콘텐츠의 진정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아마존 FBA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외국 유튜버들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동영상은 좀 너무 광고성이 다분한 동영상이 있고요. 어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좀 진정성이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광고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진정성이 많이 보였던 컨텐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분을 선정을 했던 겁니다. 세 번째 선정 기준은 특화된 점입니다. 그 여자분 한 분 같은 경우는 아마존 PPC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. 거의 한 30분에 관련된 동영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 동영상만 보시면 아마존 PPC 광고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그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의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분은 아마존 PPC 광고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하였고요.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분은 이미 뭐 3년, 4년 이미 하신 아마존 셀러인데 그분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그분한테 배우시는 여러 수강생분들이 당신은 이미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, 지금 당장 당신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아마존 계정으로 하면 지금 당신이 하는 것처럼 키울 수 있겠느냐, 이런 퀘스천들이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분이 중간에 동영상에서 새로 아마존 계정을 하나 파서 새롭게 시작합니다.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 프라닥의 성장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요. 그 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는 정말 저희 셀러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, 뭐 판매가 갑자기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외국 유튜버들보다는 좀 특화되어 있다, 그런 컨텐츠 자체가.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. 이렇게 총 두 분의 특화된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 번째는 이 두 분이 잘 안 알려졌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외국 유튜버들이 많이 나옵니다. 뭐
동영상 하나에 뭐 원밀리언 뭐 굉장히 수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그 사람들의 뭐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,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이미 너무 상업적으로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써주는 수강생들한테는 신경을 써주겠지만 일반 구독자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구독자가 좀 덜한 유튜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좀 덜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크리 많은,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좀 5,000명 정도 되는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유튜버입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석 같은 유튜버인데요. 저한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예,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운영입니다.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강사들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두 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저도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. 커뮤니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응답을 좀 성실히 하냐 이거인 것 같은데요.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응답이 좀 빠르던 것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. 예, 그 유튜버는 바로 트레븐이랑 샤론입니다. 그 두 명 유튜버에 대한 링크는 제 동영상 설명에 클릭하셔가지고 밑으로 쭉 보시면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고 페이스북 그룹에도 가입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면 많은 정보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떠셨나요, 여러분? 제가 오늘 첫 아마존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받았던 두 명의 외국 유튜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아마존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꼭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되는데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두 명이 아니어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꾸준히 채널을 가셔서 동영상도 보시고 소통하셔가지고 꼭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으면 밑에 좋아요 버튼과 코멘트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저의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버튼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